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곧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Thank you.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한기홍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 40일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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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께서 물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심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의 영육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늘도 뛰어나는 은혜가 하나님 속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자님 목사님 이 시간이 깨어나고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위해서 벚꽃과 같은 우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환영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온전히 우리 손에 회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김광희 목사님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마지막 그 영생의 소비에 계신 것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적성에 앉아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로 부르시고 성교의 놀라운 공에 피하시고 성교의 그리운 예배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쳤던데 특별히 40일 아버지 기도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단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가정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경자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말씀이 구현되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정결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이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자녀들을 주님 전에 불러 마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EM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되,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으로 양육 잘 되어서 앞으로 살아야 할 미국 땅 각 방면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 또한 헌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톤 지역에 한인은혜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믿는 구원자가 날로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멀리 선교지에는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곳에 사는 저희들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다들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고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일일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며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감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필요를 꼭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도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있사오니 주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한겸 목사님 오늘 시간까지 참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목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미주교포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그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으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갑절로 다하여 주시되 영감 영력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듣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나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하생가대원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산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며 감격이 넘치는 영적인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들고 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도 악한 영들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 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분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자신을 밝히시는 일곱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 나는 누구다라고 일곱 가지 선언하신 그 내용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신앙이 계속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일곱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 다 보여주는데 못 읽을 사람 없죠. 다시 한번,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셋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참 목자와 그리고 싹쓸 받고 일을 하는 이 사꾼 목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을 때 그 선한 목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 가운데 이 양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스스로 방어를 할 만한 그러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치려면 빠른 이 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빠른 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들이받을 이 뿔이 있느냐? 뿔도 없어요. 그리고 날아갈 날개도 없습니다. 이 양은 날카로운 이나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독과 같은 이런 공격형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정말 연약하죠. 그런데다가 멀리 보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데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감각을 잃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길을 자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웅덩이에 빠지고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이 이 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양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 그러면 양 같은 사람 그러면은 참 순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럴 때 그 양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양 같은 놈 그러면 미련한 놈, 그런데 생각이 모자라는 놈, 그리고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그럴 때 이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야말로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센 양을 바로 우리 죄인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각기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망해서 멸종당할 그런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은. 그래서 정말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늘 양 곁에서 24시간을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나 그 다음에 맹수나 이런 공격이 있을 때 그 이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난 이 양은 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양이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위험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이제 쭉 양을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남의 양을 쳐야 되니까 만일에 한 마리의 이리가 그 공격을 해서 양을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목자는 이 이리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냥 그 이 이리에 의해서 양이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 정도의 이리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목자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양의 무리가 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건 목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아니했다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자기의 양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양을 지키겠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키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이 양을 찾아왔다. 그 곰과 사자와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양이라면 그렇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준다. 그래서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 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아끼지 않냐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잘 보호해 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죄악에 빠져 있어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 죽어주신 이 희생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셨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까? 마호메시라든지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그런 큰 종교를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은 어떤 물질 때문에, 이 사건은 물질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없으면 참 목자는 그 양을, 자기의 양을 세다가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어? 없으면 그 양을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맨다는 거죠. 그 양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또 그 양을 보호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양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까지는 그 목자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부모도 참된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자는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다 희생해서라도 그 가정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양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바로 희생하지 않으면, 목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 우리 주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이 어떠한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붙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양떼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면서 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양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다.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와 같은 사랑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귀하신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양떼를 가장 잘 아시고 저들을 잘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양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형편 처지와 그리고 성격과 그 양의 상태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보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면,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그 여인의 그 상태를 보시고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 남편이 다섯 있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깜짝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어떻게 이분이 알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정말 그의 생애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양떼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그 양떼를 가장 잘 돌봐줄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다음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고 내 필요가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한 교회 교회마다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너의 환난, 궁핍, 그리고 핍박받는 것도, 네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안다. 그 주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형편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나의 모든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사람은 알아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바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양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고쳐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이 디베라가다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참 성격적으로도요 참 이렇게 모가난 부분들 온전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이 성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제가 저는 정말 끝까지 주를 따라갈 거면 제가 무슨 예수를 부인합니까?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어. 근데 여자의 아이 앞에서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벽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제자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그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걸 우리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받아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다시 이 베드로를 안아주시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수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신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양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상처 입은 그대로, 고통스러운 그대로, 불편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정말 양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갑자기 가파른 절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기도 하고 사막이고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요 그냥 금방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자가 이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때 이 양들이 안전하게 그 꿀을 먹으면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 위험한 곳에서 만일 목자가 없다면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지 못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만 쫓아다니면 산대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양의 특징 가운데 아주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하기 위해서 그 양 우리 어떤 사람의 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의 옷을 빌려다가 입고 그 다음에 딱 주인처럼 음색을 해가지고 양을 쫙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더래요. 그 우리로 와야 되는데 불러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이 와가지고 쫙 사인을 하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오는지 쫙 양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닌 사람이 축복이죠. 만일 예수님 위에 다른 소리를 듣는다면,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면,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회를 한다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 밤에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돌아다니는 양들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 물론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기도에 안 나오시는 괜찮아요. 또 갑자기 눈을 깔고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죄지르러 다니는 그런 양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다니는 양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이리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정말 유대 광야처럼 참 양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울타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안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데서 자꾸 뭔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이단에게 빠지고, 여러분 이단에게 빠진 사람 보니까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다니까요. 예? 그게 잘못된 이단 사설, 이리떼 같은 것들이 주변에 득실거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승리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참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형편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다른 우리의 양들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바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 외에
다른 우리 바깥에 그 양들도 인도하길 원한다. 이 말씀 뭐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벌써 이미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온 족속,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잘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양들도 그들도 구원해서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양떼와 한 무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권능 받고 에르사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양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저 방황하고 있는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바깥에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양들, 불쌍한 죄인들을 정말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바로 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우리 바깥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비추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밖에 방황하는 양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 성령 집회는 우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우리의 양들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심정을 깨달은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없고 선교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들을 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가장 큰
특권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형편, 처지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뭐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토록 빛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삽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아버지 들으며 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그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셔 저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저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는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적은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쓰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감사로 그리고 선교로 또 은퇴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교회 밖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정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 이리 때와 같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다음 주에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우리 바깥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